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국민 라디오 내신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무단 입국 혐의로 체포해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오늘 오후 송환하겠다고 전격 통보해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전달해온 적십자 명의 통지문을 통해 오후 5시 30분에 주 씨를 송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북측에 주 씨의 신병을 인수받겠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씨는 억류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우리 측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미국 영주권 소유자로 뉴욕대에 재학 중이던 주 씨는 지난 4월 중국을 통해 북측으로 자진 입국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한 문 대표의 발언은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비박계와 청와대를 비롯한 친박계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소가 웃을 일이라며 문 대표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충암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감사에서 총 4억 1,035만 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하고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암고는 지난 4월 김모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거나 밥 먹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20대 계약직을 늘리고 인턴에 대한 채용 우대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의 20대 전체 고용 중 90%가 계약직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인턴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면 채용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 텐데 이들을 그저 휴지 세대로 대하고 희망 고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4도, 습도는 25%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일아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